미군 기계화 대대 소속 전차와 장갑차 등 800여 대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. 지난달 중순엔 미 공군 소속의 F-16 전투기 12대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성원 기자입니다. 미군 12기갑 연대 1대대 소속 전차와 장갑차들이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. 이번에 도착한 장비는 전차 20대, 장갑차 30대 등 800여 대 규모입니다. 이 부대 소속 장병 800여 명은 지난달 말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습니다. 이라크에서 철수한 미군 12기갑 연대 1대대는 미국 텍사스 기지에 머물다 우리나라로 배치됐습니다. 9개월간 임무를 수행한 후 재배치될 예정입니다. 지난달 중순엔 미 공군 소속의 F-16 전투기 12대가 우리나라에 도착했습니다. 주한미군 70군 사령부 측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방어력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월부터 계속된 전투기 순환 재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미국은 F-16 전투기를 포함해 우리나라에 있는 자국 공군 전력을 주기적으로 순환 배치하고 있습니다. 미군 측은 이번 부대 이동이 이미 계획돼 있는 주한미군 증강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어서 키 리졸브나 독수리 훈련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TV조선 이송원입니다.